여러분들, 제가 오늘 집에서 또 국수 삶습니다. 국수 삶아요. 자, 국수 삶아가지고 약간 지켜봐 주세요. 물을 만드는 거 국수 삶았어. 국수 삶아서 물을 만드는 거 지켜봐 주세요. 궁금하죠? 여러분들 국수에 좀 많이 좀 들어갔거든요. 아직까지 좀더 익어야 됩니다. 자, 지금 국수를 잘 삶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좀더 삶아야 되고요. 물 되게 끓었을 때 국수였는데 와일로 좀더 삶아야 되거든요. 좀더 삶아야 돼요. 와, 또 국수 양 많다. 국수 양이 상당합니다, 지금. 궁금하지요, 뭐를 하려는가. 그쵸? 지켜보면 다알 거예요. 국수 조금만 더 삶으면 될것 같아. 큰 그릇은 미리 하나 준비하고요. 큰 그릇은 미리 하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. 자, 여러분들 삶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. 이제 국수는 찬물에 제가 조금 헹궜습니다. 뜨거운 물 뺐거든요.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. 자, 여러분들 지금 짜장 소스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. 짜장 소스 지금 잘 끓이고 있거든요. 짜장 소스 잘 끓이고 있습니다. 뭐를 할란지 모르겠죠. 그쵸? 조금 있으면 먹을 거예요. 먹는 걸까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. 안 젖으면 되거든요. 젖어야 됩니다. 자, 잠시 후에 또 돌아올게요. 자, 여러분들 국수에다가, 자, 국수에다가, 이제 짜장이 되겠죠? 그쵸? 건더기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근데 상당히 들어갔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잠시 후에 먹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부터 이제부터만 제가 목으로 이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. 이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. 잠시 후에. 자, 여러분들 이제 짜장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잘 지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였고 고춧가루였고, 고춧가루 안 넣으면은 좀 느끼합니다, 여러분들. 그러기에는 제가 고춧가루를 넣는 거예요. 고춧가루를 넣으면 맵기 때문에, 맵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덜 하죠. 아무리 봐도. 짜장면 국수. 짜장 국수. 맛있겠죠? 여러분들도 한번
자주 보세요, 집에서 해가지고. 사가지고 먹는 것보다 막, 잘 하면 진짜 맛있습니다, 이런 건데. 짜장면 벌긋한. 그쵸? 벌긋죠? 아, 딱. 장을 국물을 제가 좀 선택을 했거든요. 여러분들 드세요. 짜장면 드세요. 짜장면 드세요. 맛있겠죠? 그쵸? 많이 먹을 거예요. 다 먹을 거예요. 큰 대접이거든요. 돼지고기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많이 들어갔습니다. 오늘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맛있다. 상당히 맛있습니다. 다른 반찬으로 옆에 안 갖다 놨어요. 김치도 있고 단무지도 있고 그렇거든요. 안 가져왔습니다. 나 조금 남았습니다. 장에 밥 비벼먹어야지 나중에. 그것이 다 먹고 나면 밥 비벼먹을 거야. 자, 여러분들, 저는
녹화방 좋은 여기에서 마치지만은 여기에다가 또밥 나가지고 이 맞아 다 모여야 돼. 해놓은 게 아깝잖아요, 그치? 자,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안녕, 바이바이.